2016 나눔 캠페인 식은 순의 모금이 오늘은 보훈에서 열렸습니다. 추위가 풀려 포근한 가운데 온정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이웃을 향한 온정의 손길에 동장군의 기세도 한풀 꺾였습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 사랑의 모금함에 어느새 성금이 한 푼 두 푼 채워집니다. 초등학생들은 용돈을 모아 성금을 전달했고 학생들이랑 선생님들이랑 같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는 아이들 돕기 위해서 네, 성금을 내려왔습니다. 내년이면 고3이 될 학생들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선뜻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저희 학생들이 한 푼 두 푼 모인 작은 돈이지만 이제 이번 겨울에 불쌍한 사람들이 춥지 않게 따뜻하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도 지역 기업들은 기꺼이 모금 행사에 동참했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에 공동모금회로부터 참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이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훈 순회 모금에서는 1시간여 만에 6,200여만 원의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그 밖에 성금을 기탁하실 분은 MBC 계좌나 ARS 기부전화 등을 통하거나 MBC를 방문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